최권능 목사님 아시죠? 예수 천당 불신지어, 이 외침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길을 가다가 담뱃대를 길게 물고 있는 영감님 한 분을 보았습니다. 다짜고짜 달려가서 그 귀에다 대고 예수 천당,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담뱃대를 툭 떨어뜨리고 그냥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면서 이 고얀 놈 막 영감님이 노발대발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큰일이 났어요. 이 할아버지가 잘 때도 귀에서 예수 천당, 하루 종일 예수 천당이 막 맴도는 겁니다. 이걸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당을 불렀습니다. 굿을 했지만 이 예수천당이라고 하는 것이 떠나가질 않으니 어쩝니까? 결국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던 이 영감님께서 결단을 내렸다고 해요. 서양귀신은 서양귀신 섬기는 곳에 가야 치료받을 수 있다던데, 선교사님이 운영하던 교회에 가셨습니다. 예수천당 이것 좀 쫓아내달라고 간 건데, 거기에서 말씀 듣고 복음의 감화를 받아서 결국 이분이 진짜 예수천당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영감님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 독립운동가로 유명하신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아버님 되시는 조을선 씨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가문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가요? 물론 지금은요, 우리가 뭐 전철이라든지 길거리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러면은 진짜 사람들이 더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는 문화적인 배경, 그 사람들의 이 시대 정신이 이전과는 너무 달라졌죠. 하지만 이 당시 이 최권능 목사님 당시에는 그게 먹혀들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해라, 받을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서 귀신이 쫓겨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습니다. 인생 무너진 자가 회복을 경험합니다. 온갖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야, 이건요, 이건 천지개벽할 사건 중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이양하신 겁니다. 마치 조선시대 암행어사와 같은 거죠. 오순후 줄근합니다, 남루합니다, 저 사람 저거 뭐 어디 떠돌아다니는 장돌뱅이 아니야.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마패를 꺼내들고는 암행어사 출두야 외치면요, 탐가놀이가 벌벌 떨고 사또가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왜 그렇습니까? 그 마패에는 임금님의 이름이 사실은 걸려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 사용하나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용하죠. 구원받을 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받을 비참한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해 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저주와 형벌과 죄악을 짊어져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물론 사탄 마귀는 참소하지요. 하나님, 저 길려나는 죄인 아닙니까? 이런 죄 저런 죄 요런 죄 다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풀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네 말이 맞다, 길려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내 아들 예수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죽음으로 모든 형벌과 저주의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기에 길려나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에게 나왔기에 나는 그의 죄를 도말해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고 저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 이름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언제 예수 이름을 부릅니까? 사용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무언가 필요를 구한다, 사실 자연인으로서의 나, 나의 의의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응답받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요 가능성 1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짊어져 주셨고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과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거기서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이고 담대하게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인생을 묶고 있는 결박을 끊어내고 담대히 축복을 선포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고 불가능을 도전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돌파해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 이름의 위대한 권세를 너무너무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지체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불쌍히 여겼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에 이 지체장애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치유받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사도행전 많은 것을 보면요 이 1세기 크리스천들 병을 치유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저주와 두려움의 결박을 끊어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더라는 거죠. 담대히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 초대교회가 행했던 일들을 오늘 이 시대에도 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역시도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올 모든 세대에도 동일한 권세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고위 관료이자 주 소독대사를 역임했던 아더 번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백악관의 기도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가 유명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으로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예수 믿는다, 나 기독교인이다, 나 크리스찬이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만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가 진정 누구이신지, 그 이름의 권세가 정말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교회만 덜렁 갔다 덜렁 오고, 이걸 그가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기틀을 놓은 위대한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26살 젊은이 때 일입니다. 배 타고 항해를 하다가 해적선을 만났습니다. 배가 나포됐습니다. 그가 억류되었습니다. 해적들이 제안을 합니다. 네가 두 달란트를 내게 된다면 우리가 너를 풀어주겠다.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26살의 젊은이가요 단칼에 노했습니다. 이유가 기가 막혀요. 나는 2달란트짜리가 아니다 이놈들아, 나는 적어도 50달란트인데 나를 어떻게 보고 2달란트 달라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주세요. 나는 예수 이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랍고 위대하신 예수 이름을 받은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좀 강하게 그래서 말하자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이름이 그 사람 자신입니다.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내 이름을 사용해.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이름을 사용할 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역사는요 오늘날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름을 교회에 맡기셨고 그 이름을 교회를 이루는 성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사탄이 그것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의 강력함을.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켜야, 니까지게 무슨 예수 이름을 사용하냐, 너처럼 일주일 내내 진흙탕에 굴듯 죄 가운데 엉망진창 살았던 인간이 무슨 예수 이름을 네가 사용한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은 기가 죽어버리고 위축받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1세기의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배경에서나 그 권세가 나타난 거지, 오늘날 21세기 과학 문명 이 시대에는 일어날지 않아. 끝났어. 이런 마귀의 공격과 거짓에 넘어가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활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인생을 꽃피워 보기를 원했던 한 남자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없는 돈을 쪼개고 쪼개서 늘 저금을 하고 저축을 합니다. 모으고 모아가지고는 대서양 건너 미국에 가는 배표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늘을 날 것 같아요. 드디어 배가 웅 하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는 길이 너무너무 고달파요. 왜냐하면 식사 시간마다 그 여객선의 호화로운 식당은 사람들로 와글와글 붐비고 만 원입니다만, 이 사람은요 가판한 곳에 쭈그러 앉아 가방을 뒤져 자기가 싸온 싸구려 빵을 뜯어 먹을 따름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들 얼마나 푸짐하고 맛있을까.
맨날 일어나다 보니까요 몸이 쇠약해집니다. 살이 쫙 빠지고 기운이 사라집니다. 미국 도착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드디어 빵도 다 떨어지고 너무너무 허기가 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용기를 내어 종업원에게 말을 합니다. 혹시 식당에서 음식 남은 거 제가 좀 먹을 수 없을까요? 아, 그럼요.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허겁지겁, 허겁지겁 허기를 채워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종업원이 다가가서 귓속말로 말합니다. 저 손님 혹시 여객선 배표에 이 식당 무제한 이용권이 있는 것을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행 티켓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발휘하여 풍성한 주님이 기대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설교에서 우리들 크리스천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채워넣어라, 기도해라, 찬송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난주에 한 가지를 오늘을 위해 가지고 빼놓았었어요.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마귀 아닙니까?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우울증, 두려움, 절망, 낙심, 공황장애, 자살 충동, 뭐 이런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먹구름처럼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이 극복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 마귀야, 십자가에서 너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 내가 너를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절박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절망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근데요, 아유, 내가 이 주제에 무슨 예수 이름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겠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능력이 강합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마귀는 강력합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귀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불 내리는 것은 갈멜의 제단에 떨어졌던 불처럼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 아닙니까? 요걸 마귀가 도용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유사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든지 이단이라든지 타종교에도 보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금가루가 예전에는 막 떠다닌다, 이빨이 막 금 땜질이 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한국 사회에 시끄러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요, 마귀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요 백전백패.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경찰과 깡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경찰이 깡패를 진압을 하고 체포하는 데 있어서는요 엄청난 근육, 엄청난 완력, 이 마동석 같은 그런 모습이 사실 필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호리호리합니다. 빼빼 말랐습니다. 아이고, 그냥 한번 치면 나자빠질 그러한 야리야리한 분인데 경찰이 야, 너 이리 와! 정색을 하고 집중해서 말하면
이런 깍두기들이요, 위축받아가지고 예 하면서 와가지고는 주민등록증 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찰에게는 대한민국 정부가 안겨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한민국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깡패들이 그 앞에서 굴복하는 거지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마귀는 굴복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스터 썸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갔습니다. 저분이요 필리핀에서요 어마어마합니다. 15만 명의 필리피노들을 구원해냈어요. 15만 명의, 놀라지도 않으시대요. 15만 명의.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습니다. 첫 5년 사역해가지고 딱 5명 구원했습니다. 1년에 한 사람인 거죠.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식, 이 뉴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도소에 여자 무당이 거기에 교도소 생활을 하는데 이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장정들도 막 매다 꽂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여자 무당이 저주하면 사람이 정말 죽더라는 거예요. 교도관 여러 사람이 이 여자 무당 제압하려다가 저주받아가지고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딱 듣는 순간 이 레스터 썸롤 목사님의 가슴에서 성령의 불이 확 타올랐습니다. 내가 저 여자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리라. 교도소를 갔어요. 교도관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노노노 안 됩니다. 당신도 저주받아 죽습니다. 설득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 여자 무당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여자 무당이 선교사님을 보자마자 입에서 막 악다구니를 쏟아내면서 영어로, 유창한 영어로 막 예수님을 모욕하고 선교사님을 저주하는데 사실 이 여자 무당은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 여자의 입을 탁 잡아가지고 통제해 나가면서 유창한 영어로 욕하고 저주하게 하는 거죠. 그 순간에 레스터 썸로 선교사님이 담대하게 외치기를, 사탄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어떻게 하지 못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 순간에 이 여자 무당이 팍 쓰러지더니 입에 막 개거품 물고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소리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그 안에 있었던 그 악한 귀신이 마지막 단말마의 외침과 함께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자가 정신 차리고는요 무릎을 다 꿇고 앉아가지고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막 필리핀 전역으로 퍼지고 이 소식이 대서특필되고 라디오로 전국에 방송이 되고 그러면서 필리핀어들이 그냥 레스터 썸롤 목사님에게 막 찾아와가지고는요 그래서 15만 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엄청난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의 이름.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가족 때문에 괴로운 분들 많죠. 물론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잊지 않는 불신 영혼들의 마음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의 귀를 막고 영의 눈을 차단시켜버리는, 마음의 빗장을 딱 걸어버리게 만드는, 복음이 들어오면 탁탁 튕겨내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그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 면전에서 이 더러운 귀신아 쫓겨나갈지어다.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자기 가족한테 뒤통수에다 대고 이 믿지 않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지금도 교회 안 다녀요. 저라도 안 다닐 것 같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그건 비인격적이죠. 그런 거 말고 내가 혼자 기도하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지 그 사람을 붙잡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불신앙의 영, 이것을 내가 대적하고 그 결박을 끊는 선언과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서 자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불신앙의 영아 떠나 갈지어다, 그 묶음을 풀고 떠나 갈지어다, 이게 자꾸 선포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보면요, 주의 영이 역사하여서 주님 앞에 그 사람 돌아오는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도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악한 상황 속에 고통 중에 계십니까? 아니 뭐 병에 걸렸으니 아플 수밖에 더 있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 상황을 고지고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마시기 바래요. 또 여러분을 둘러싸고 고통을 주는 악한 상황에 당하고만 있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병마를 향해서 꾸짖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고통 가운데 끌어내리고 질병으로 무너뜨리고 공격하여 나의 삶을 저해하고 나의 일상을 붕괴시키는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한두 번 여러분 꾸짖고 선포했다고 해서 증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아예 안 되나 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타나는 증상에 굴복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져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동안 내 안에 없던 어떤 믿음을 내가 막 쥐어짜가지고 만들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다고 하시는 이 명명백백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선언하라는 겁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어린아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역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붙잡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또다시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 아이고 그럼 그렇지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불신앙의 말과 생각이 앞에 내가 선언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고백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몸은 여전히 괴로워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내 모든 질병을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고 병마를 떠나갈 것을 주장하고 선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권리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선포하고 고백한 대로 결국에는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어 떠나가고 믿음으로 건강이 내게 임하기를 여러분 계속 선포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은총의 원리를 따라서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약을 통하여 내 질병이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병을 짊어주셨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내 질병을 향하여 떠나갈 것을 외치는
이 순종과 담대한 믿음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인생이 무너져 버리셨습니까?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를 하세요. 부정적 환경은 떠나가고 무너진 인생이 회복될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부분들, 우리의 삶에 휘청거리는 모든 부분들을 풍성한 회복과 치유와 은혜로 되돌려 놓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환자 신방을 갔습니다. 참 힘든 사람이었대요. 한여인데요, 한여. 이분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신방을 하고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집안을, 방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저쪽에 뭐 액자가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액자 안에 아주 어려운 법적 용어로 이렇게 써 있는 무슨 증서가 하나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자세히 스펄전 목사님이 보니까, 이것이요? 놀랍게도 유산증서더라는 거예요. 유산증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 하녀가 말하기를, 내가 평생 섬겼던 우리 귀부인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야, 너 참 나를 최선을 다했구나, 나를 정말 열심히 섬겨줬다, 너무너무 고맙다 하면서 저걸 줬다는 거예요. 보니까 집과 많은 재산을 이 하녀에게 유산으로 상속을 한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까막눈에다가, 게다가 법정료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념품으로 거기 걸어놓고 있었단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뒤처리를 다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권세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임하시면서 그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사용할 때 예수님 기뻐함으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이름의 위대한 권세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삶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그 이름을 담대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위대한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마귀를 묶고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응답과 치유와 회복, 자유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여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